소수의 행복한 사람 몇 개가 나. 근데 진짜 시험 때 그 틀려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지? 시험 끝나고 시험지 찢어버리고 싶을걸? 정신 차려.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근데 개수를 세면 안 된다. 배당으로 세, 배당으로. 뒤에 서수영 봐봐. 몇 점이야? 서수영 4번 봐봐. 8점이야. 서수영 5번 6점. 니네가 잘 많이 틀린 서수영 2번 7점. 봐봐. 22번 6점. 23번 8점. 여기만 틀려도 일단 7점을 못 넘어. 응?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난리 난다고. 망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봅시다. 지금 시험을 보고 나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아, 이거 시간 안에 다 못 푸는구나. 라는 거. 그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야. 분명히 뒤에 풀이가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앞에 거 풀다가 뒤에 거 못 푼 거야. 그러면 선택사항이 있지. 뭐, 만약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보충을 하면 되지만, 진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풀어야 되는 사람. 이거 풀면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시험 때는 어떻게 해? 내가 아는 것부터,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야. 한 문제 붙잡고 계속 두 장창 그거 풀고 있다가 시간 안에 내가 뒤에서 아는 문제를 다 틀려. 뭐 어려운 거 6점짜리 하나 푸느니 쉬운 거 3개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풀면서 또 한 가지 뭐야? 아, 내가 여기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그걸 계속 채워나가야지. 자기가 안 되는 파트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해보죠. 5번. 다음에는 이 비슷한 형태의 유형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분명히 형이 가면 또 시험을 내면 비슷한 유형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내가 계속 틀리면 안 되겠지. 확인하시고요. 자, 5번. 얘가 x값의 반값이 항상 성립하는 ABC에 대해서 다항식 이거를 x-1이 나온 나머지 한 그릇씩에다가 나머지 정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내렸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한두식이니까 뭐 하라고? 대입하세요. 대입. 숫자를 대입해. 그래서 1넣으면 C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2 넣거나 마이너스 1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려. 맞지? 해볼까? 첫 번째 방법. X에다 1 넣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5는 C죠. 되세요? 그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적어. 근데 내가 엑셀에다가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뭐 나와? 0 넣으면 마이너스 5는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그럼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엑셀에다가 2 넣어. 그러면 2 넣으니까 숫자가 좀 커지죠. 8,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5, 1이네요. 2 넣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3.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3. 여기서 푸시면 되겠죠. 연립하면 2A가 2니까 A가 1, B가 2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식에다가 넣어요. A가 1이니까 X제곱, B가 2니까 4X,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를 X-2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아직도 한등식 문제를 못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신 차려.
수업 시간에 안 되는 게 다 티가 나는 거야. 6번. 자, 이것도 계산이 돼야죠. 1 더하기 2i 3i 제곱 4i 세제곱 이렇게 가죠 지금. 그래서 14i의 13제곱까지 갔어요. 계산해보죠. 어떻게 하나씩 다 써볼까? 이렇게 1 2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이렇게 가겠지. 규칙이 뭐야? 규칙이 뭘까? 이렇게 되겠지. 4개씩 묶으면 되는데 아마 실수 부분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다 적어줘야 돼? 숙제를 안 한 거지, 이 정도면. 거의? 복수할 때 숙제들을 안 하신 거지. 왜? 복수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지. 왜? 4제곱이니까. 그 다음, 6i,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i. 이렇게 되냐, 안 되냐. 4개씩 끊어서 간다고. 1, i, i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 반복될 테니까.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고. 1, 3, 5, 7 이렇게 하니까 1 빼기 3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9 마이너스 10 플러스 1 1까지 되죠. 그 다음에 i는 2, 4, 6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이렇게 해야지. 2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8 10 마이너스 12 14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9번. 네. 문제가 되는 9번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9번 문제. 자, 최고 차이 계산수가 1인 V차 다항식 2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PX도 이렇게 시작하고요. QX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최고 차이 계산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가해. 그러면 px-qx를 했어요. 이렇게. 얘를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의 합은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얘를 x-2로 나눌 때 그럼 몫이 a라고 하면 나머지가 a겠지. 몫과 나머지의 합은 0이다.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A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는 얘기죠. 두 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뺐더니 대가리가 날아갔잖아. 여기도 X제곱 여기 X제곱이니까 최고 차이가 날아갔다고. 그럼 1차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이해 되셨어요? 그 다음 나 올해 px qx는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기 x제곱. 근데 여기도 생각해봐. 뭐겠니? 몫이 몫이 뭐겠니? 자, 둘이 곱하면 2차야. 그럼 여기 2차겠지. 2차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야겠지. x제곱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그쵸? 이 얘기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Q4가
유일해. 그럴 때 P1 더하기 Q1 얘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봐봐, 보세요. 여기다가 X에다가 3넣으면 어떻게 돼? 이제 P3 빼기 Q3은 0이죠. 그지?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3넣으면 어떻게 돼? P3 Q3이 0이네. 맞아요. 그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여기서? 얘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P3도 0이고 Q3도 0이라는 얘기.
어려운 걸 갈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 다음 주부터는 학원에 와서 푸는 문제집 따로 있어요. 조금씩 주는 거. 근데 아마 선생님 한꺼번에 줄 거예요. 그걸 몇 주 안에 어디까지, 몇 주 안에 어디까지 끝내셔야 돼요. 학원 와서 푸는 거. 중간에 질문도 좀 하고. 자, 그 다음 10번 볼까요? 이제 여기 있다가. 지워도 되죠, 여기. 잘 정리해놨다가 지금 다시 풀어봐.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가 다시 풀어보는 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에 2mx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7은 0이 실근을 갖는데, 근데 실근을 가지면 뭐라고? 가능한 한 모두 정수 mx잖아요? 이걸 풀어야지. 실근을 가지면 뭐라고? 한별식이. 이거죠? 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마이너스 7인데 얘가 뭐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해했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면 나 물어봐. 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잖아요. 실근이면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아니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7이 이렇게 되죠. m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m은 뭐부터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요. 이렇게. 자, 11번은 가장 최근에 한 거.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자, 범위가 2범위에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르라고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최소값. 그죠? 어떻게 돼요? 이거 해야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하고. 여기 3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네. 마이너스. X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문제가 뭐야? 여기가 2콤마 3이야. 이렇게. 근데 범위가 있잖아, 여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X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1일까지. 이게 잘리죠, 그래프가. 그럼 최소값이 언제야? 못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네. 틀리지 맙시다, 그런 거. 다음에 14번. 자, 범위가 여기도 범위지. 근데 얘랑 좀 다르지. 왜? 뭐가 다른지 봐봐. 이 범위야.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b 형태죠. a 0이 아니라고 써있어. 근데 이거의 최대값이 5, 최소가 1이 되기 가능해.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뭘 것 같아? 뭐야? a 보고. 그치? 일단 얘를 이렇게 만들어. 마이너스 a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쵸? 플러스 b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로 가는 거지. 첫 번째 a가 양수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맞죠?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2, 마이너스 4a 플러스 b.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래, 1부터 돼요? 그럼 최대값이 뭐야? x가 4일 때 여기가 최대. 4는 건 얼마야? 4를 넣어. 빈 값으로. 맞죠?
4개 뒤죠. b. 얘가 얼마라고? 이거 5. 최소값이 얼마야? 1이래. 여기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5니까 얘가 1이야. 그럼 a가 1. 그럼 이때는 a 더하기 b가 얼마야? 6이. 끝. 두 번째. 정신 차려.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 참수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못 놀면 망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학년 때 이 참수의 그래프를 못하면 두고두고 못해. 3학년 때 가서 아 막 미적하고 막 3, 4차 하고 막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아 난 이제 이 참수가 뭔지 알겠어. 장난해? 그래서 뭐라 그랬지? 많이 그려보라고 했다. 계속 귀찮아서 안 그리면 망해. 티가 나 그게. 문제 풀 때 선생님 보면 채점할 때 보면 보여. 아 얘는 많이 그려봤구나 안 그려봤구나. 자 A가 음수야. 뒤집어져 이렇게. 그죠? 여기가 뭐라고? 그치? 여기가 2, 마이너스 4a 플러스 b야. 자 또 잘라. 어떻게? x가 1일 때부터 x가 4일 때부터 잘랐어.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가 최대네.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최대. 얘가 얼마야? 얘가 5야. 맞지? 그 다음 여기 뭐야? 여기 최소 얼마야? 얘가 b. 4놓으면 b라며.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가 얼마야? 여기는. 이해되셨네? 두 개가 나오는 것 중에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더 b가. 이게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야 돼. a의 값에 따라 그래프가 달리고 범위에 따라 잘린다라는 거. 11번이랑 연계지. 여기서 발전된 문제겠지. 둘 다 맞아야 된다. 15번.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하는 건데 형식이 조금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고 쫄 필요는 없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근각에서의 관계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근이라는 거에 초점을 더 봐봐. 15번.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자, 이 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 x제곱이고 요거의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난다고? 알파제곱 마이너스 콤마 알파 베타제곱 마이너스 5 베타 를 지난다 라고 되어있어. 그렇다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오우 죽어.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지. 어렵긴 해요. 근데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봐봐.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 썼을 거 아니야.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구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구나. 이건 얘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적어도 이게 솔직히 상관 없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근이라는 건 내가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적어야지. 아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여기구나. 적어야지. 괜찮아? 마찬가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은 여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가 얼마야? 여기서 넘겨 이렇게. 그러면 2 알파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알파예요. 돼요? 그렇지.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도 뭐야? 2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자 이제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편이 갈리지. 어 난 아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넣어야지. 얘를 여기다가 넣고 해서 알파가 나오게 하고 얘도 넣고 해서 알파가 나오게 해야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니네가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야. 봐봐. fx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z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얘를 넣었더니 얘를 넣었더니 얘가 나오니까 2의 알파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2차 함수인데 뭐가 나왔어? 알파가 나왔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2 베타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베타가 나왔어. 이렇게. 괜찮아? 아, 저게 안 되면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너가 나로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거 넣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2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A에 2 알파 마이너스 4 플러스 B를 했는데 알파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는 어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대. 근데 fx가 보니까 얘가 몇 차야? 2차야. 그럼 이건 어떤 방정식의 해란 얘기지. 어떤 방정식의 해란 얘기야. 무슨 방정식이? 어, f의 2x-4는 x라고 하는 해의 얘 주실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지.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이 방정식이 됐을 거 아니야. 봐봐.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되잖아. 베타 넣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야.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시험을 봐봐. 얘가 이거 뭐 못 풀면 큰일 나? 이게 내신에 들어가? 아니잖아. 우리가 같이 보는 건. 진짜 시험을 잘 보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하자고? 모르는 걸 배워가야지. 보세요. 됐지? 그럼 넘겨.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 아, 2x-4의 마이너스 x는 0이겠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몇 차가 나왔을까? 대가리가 뭐야? 4겠지. 어? 이거의 주식은 이거란 얘기는 얘가 4의 x-알파 x-베타는 0이겠구나 라는 얘기지.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네. 분위기를 구하기 많이 어렵구나. 그럴까요? 자, 안 되면 너무 어려우면 바꿉시다. 여기까지 하지 말고 여기서 바꾸자. 어쩔 수 없지. 이건 바꿔야지. f의 2x-4는 x의 두실근이 알파랑 베타다. 그럼 요한의 걸 바꿔야지. 근데 저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합성함수의 개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푸느냐 그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게 어렵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풀어도 어려워요. 이게 어차피 가차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금강경사관계를 이걸 사용할 거거든 나중에. 봐봐.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어렵다면 요 안에 걸 바꿔야지. ex-4를 t로 바꿔야지. 합성함수 때 배웠던 건데 해보자고요. 그러면 x가 2분의 1t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f.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저게 문제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내한테 어려운 문제긴 하고. 잠시만요. 조금만 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장 최선이긴 한데. 합성함수를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합성함수를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걸 풀까?
좀 편한 방법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좋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실 게 이거니까 봐요. 2에 2x 마이너스 일단은 할게. 마이너스 x는 0이잖아요. 그치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넣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하면 a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 여기다가 얘를 넣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2x-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의 2x-4의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x는 0을 구한답니다. 이제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니까 문제지. 같은 얘기긴 해요. 어차피 저쪽에서 풀어서 근각에서의 계수를 하나 이렇게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나 같은 얘기긴 한데 해봅시다. 이렇게 되죠. 4x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고요. 2ax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봐요. 여기가 4의 x제곱이 되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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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a 마이너스 17의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여기 이런 상황. 그럼 여기에 두 근이 뭐라고요?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랑. 그럼 이렇게 되죠.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17이 되죠. 근데 걔가 뭐라고요? 2a. 돼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로 나누니까 4분의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 푸시면 돼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 사이즈인데 여기가 어렵죠 우리한테. 네,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그럴까요? 그럼 여기가 2a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8이니까 2a가 9죠. 이렇게 저렇게 나온다고? 네. 그래서 a가 2분의 9고요. 여기는 4를 넘기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4a. 어디다 넣을까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구하는 게 a 더하기 b인가요?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니? 답이 이게 아닌데? 2분의 9. 답이 틀린데 그러네. 답이 틀렸는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없잖아. 아 2분의 5가 2분의 5. 어? 근데 답이 얘가 내가 여기로 아까 5번이었죠. 누가 틀린 거야? 얘가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거야?
내가 틀렸네. 이게 맞아요. 답이 잘못됐다. 답이 5번, 4번이에요.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이제 곱하면 A 더하기 B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얘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둘이 더하면? 얇아지고, 얇아지고. 맞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맞은 사람이 있겠는데. 어렵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다가 2베타 마이너스 4의 제곱 A의 2베타 마이너스 4의 플러스 B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베타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하거나 여기를 빼가지고 이걸 계산하시면 상관없어요. 여기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똑같은 거니까 항상. 근데 저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싹 다 정리한, 얘처럼 이렇게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게 시간 잡아먹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까요? 19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내가 기억하라고 했죠, 분명히.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2n제곱. 플러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뭘 기억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보세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유리화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분모 문제에다가 1 마이너스 i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뭐 나와?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또한 내가 2분의 위에서 제곱하면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라고 했어, 뒤에. 여기 뒤에 자리 바뀐 건, 위에가 플러스면 여기가 i. 여기가 1 마이너스 i 제곱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i 나오죠. 저거 까먹으면 안 돼.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마이너스 i의 n 제곱. 더하기 i의 n 제곱 플러스 2는 0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질문이 뭐야? 두 자리의 자연수득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n이 뭐여야 돼? 이렇게 돼야 되죠. 4k 플러스 2 형식. 맞아요? 4개 돌렸을 때 두 번째 거. 1,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i의 3제곱, i의 4제곱에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계속 돌잖아요. 맞나요? i 제곱 마이너스 1 i를 계속 곱해서 i 3제곱 마이너스 i 4제곱 1 계속 돌잖아요. 여기 여기 n이 뭐다? 네, 11이 20번 볼까요? 그래도 이건 좀 맞을 줄 알았더니만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요. 21의 제곱에 마이너스 19예요. 근데 얘를 서로 다른 두 소수의 부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소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21을 x라고 두면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9가 0이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px라고 합시다.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할 거예요. 어떻게 해? 모든 0이야.
더 그려주면 안 되지. 범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밑으로 그릴게. 저 직선을 그려야 되네. 1이면 이렇게 그려준다. 여기 더 이상 그리면 안 돼. 근데 얘도 이렇게 그려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되고 여기가 2야. 1일 때. 여기가 둘 다 1이고 여기 2. 이렇게 그려진다. 그렇죠. 이게 저 그래프야. 근데 얘는 A값에 관계없이 하려면 A가 기울기고 1,2라는 점을 지나. 즉, 이 점을 지나. 이 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A야. 맞아? 이해했어? 질문이 뭐야? 질문을 봐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값의 범위. A값을 구하여야 돼.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 큰일 나. 이렇게 지나가면 세 개야. 무조건 이 점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는. 일단 저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얘가 나중에 올라가서 얘랑 만나.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 뭐야? 그치? 우리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아! 그럼 이 점을 지나갈 때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다. 이 접선. 여기 이 그래프랑 접하는 데. 이 그래프랑 접하는 데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접하는 데를 찾으면 되겠다. 라는 거지. 그 외에는 이쪽이랑 안 만나고 이쪽이랑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저기다가 이거 하나 더 그릴게. y는 x축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안 그랬잖아.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해. 이렇게. 접하는 데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이쪽에 있는 그래프 얘랑 맞는다.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금만 더 누우면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접점을 찾는 거야. 접선이야. 여기서의 접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면 무조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래프 그린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었어. 못 본 거 같아, 선생님.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그래프를 사용해. 자, 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여기랑 접해. 이쪽이랑. 즉,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랑 y는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접해. 이 접하는 점을 찾아. 그때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나중에 미분을 매우 쉽게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뭐밖에 없어? 한 명씩밖에 없어. 이렇게 넘겨. x제곱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넘기면 여기가 a. 이렇게 한 명씩을 하면 제곱이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4에 a-1이 되고 얘 이렇게 되거든. 얘가 0이네. 따라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2라는 거야. 이게 기울기. 이때 기울기에 a가 2. 그럼 답이 뭐가 나오겠어? a가 2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야 부딪히지. 두 번째. 이번엔 이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랑 y는 ax 플러스 2 마이너스 a랑 플러스 5야. 이렇게 되지. 또 넘겨.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a 플러스 3은 6. 이렇게 되고. 한 변식을 해. 여기가 좀 더럽긴 한데 a 플러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3나. a가 3되겠다. 해요. 근데 얘가 신기하게 이렇게 나온다. 대칭이라서 어쩔 수 없어. 여기에 뭐야?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나온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와. 어렵죠?
선생님 기억하기 재작년 지출이야. 재작년 다른 학교 지출. 이쪽 동네 말고 거기 강남고. 네, 솔직히 얘기하면 한 세 문제 빼고는 다 맞아야 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렇지. 다음에 보는 것부터는 풀 수 있어요. 자, 23번 볼까요? 이제 이거 써먹었지? 항상 상학선 넓이고 하는 거. 어? 23번. 보죠? 자,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2차 함수 체제처럼 나와. 그것도 뭘로? 활용으로. 활용이야. 봐봐, AB랑 AC가. 루트로 같아. 근데 이렇게 자를 거야. 여기가 P야, 여기가 Q야. 이렇게. 근데, AB 위를 움직인다는 P와 AC 움직이는 Q가 AP의 길이가 E의 QC 빼기 1을 만들어준대. 유리 길이가 요거의 두 배 빼기 1을 만족할 때 움직일 때 APQ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 이것도 어렵지. 근데 하란 대로 하면 되긴 하거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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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여기를 X로 잡아. 이게 X야. 그럼 AP가 뭐야? AP가 2X 마이너스 1. 맞지? 여기를 X로 잡으면 AP가 이렇게 돼요. 여긴 뭐야? 루트 5 마이너스 X. 거의 끝났어. 다 했어, 이제. 여기 넓이 구하면 돼. 근데 이제 니네가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 각이 없어요! 라는 거지. 그렇다고 저 각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지. 근데 얘들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뭐, ABC라고 할게, 이렇게. 여기가 세타야. 여기를 A, 바꾸자. 여기를 C. 여기를 B라 하면, 이 넓이 뭐야? S. 중학교 때 배웠다. 삼각비 할 때. 1분의 1의 A, B의 사인, Z. 이거 맞아? 왜 저렇게 되지? 까먹었으면 지금 기억해놔. 요렇게 수선을 내려. 요게 H야. 요쪽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라는 게 뭐냐면 B분의 H야. B뼈분 높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H가 B의 사인 세타가 돼. 맞아? 넓이가 뭐지? S는 2분의 1의 밑뼈 곱하기 높이. 요 H는 얘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의.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3학년 때까지 나오는 거야. 까먹지 마. 알겠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 정삼각형의 넓이, 평면의 길이가 A일 때 뭐라고? 이게 나와야지. 어? 나와야지. 유차한 대체지수 나오면 어떡할래? 한 변의 길이를 X-를 주고 최대값 구하라. 나오면 어떡할래? 어? 돈 차려! 됐지? 그럼 여기 넓이 뭐야? S. 얘를 FX라고 해야 돼, 넓이를. 2분의 1 하고 한 변의 길이 AP 이거래. 어? EX-. 한 변의 길이 오 이거래. 2 마이너스 X. 거기에 사인.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쉽진 않지. 그럼 요 안에 거에 뭘 구하면 돼? 최대값 구해서 넣으면 돼, 여기다가. 할 수 있지? 쪽, 근데 계산이 더러워. 해봐. 여기 있는 거 가져와야 돼. 여기 있는 거를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에 x하고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거든. 전부 다 마이너스에? 아, 이거 플러스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의 최대값 구해.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부담이 나올 거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하시고 오답 해오고. 저번 시험도 오답 안 해왔을 때네. 저번 시험 볼 때도 몇 명밖에 안 했어. 내 기억으로는. 자, 활용.
활용까지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좋아요.